연인 해리와 은근히 럽스타 하는 로맨티시스트 류준열.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배우 류준열이 SNS에 올린 게시물이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가 올린 게시물 속 멘트가 마치 여자친구 해리에게 답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류준열이 여자친구 걸스데이 해리와 럽스타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관심을 받고 있다. 누리꾼들이 럽스타라며 설렌다는 반응을 보이는 부분은 류준열이 게시물을 올린 시간과 멘트다. 해리의 여동생인 이혜림 양은 지난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매일 행복하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으라는 글귀를 적은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그로부터 약 6시간 후 류준열은 인스타그램에 풍경 사진을 한 장 올리면서 맞아 우린 행복할 거예요 라는 멘트를 적었다. 이를 두고 다수의 누리꾼들은 류준열이 6시간 이후에 게시물을 게재했다는 점과 그가 적은 멘트가 답장을 하듯 이어진다는 점을 토대로 류준열과 해리의 은근한 럽스타로 보여 훈훈하다는 반응을 표현하고 있다. 류준열이 여자친구 동생과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상당 있다. 이혜림 양이 해당 사진을 게재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 것을 보고 미래의 형부로서 처제의 기운을 북돋아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류준열과 해리가 서로의 행복을 기원함과 동시에 해리의 동생과도 잘 지내며 예쁘게 만나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류준열과 해리는 지난해 7월 연인 사이임을 공식 인정했다.